뜨거운 팬 여러분, 헌터 팬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고래 회충을 적출해서 조사보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죽어있는 연어를 잡아가지고 회로 쳐가지고 한번 먹었었는데, 그 다음에 유튜버 입질의 추원님께서 국산 연어에 대한 고래 회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었을 때 정말 다행히도 몸에는 아무 별탈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고래 회충을 먹고 나서 2시간 내서 4시간 사이에 그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연어를 전부 다 먹지 않고 반토막은 냉동실에 얼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연어를 한번 해체해보고 고래회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아주 조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조사하기 싫어요. 같이 조사요. 이게 뭔 개소리야. 렛츠고. 솔직히 말씀드리시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연어에 고래회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컨텐츠 생각하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즉 내가 먹었었으면 좋겠다. 개소리야. 열어. 일로와 연어를 이렇게 퍼자. 자, 일단 꽝꽝 얼린 연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짜라짜. 야, 이 두툼한 거 보세요. 자, 일단 고래회충이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를 해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레츠고. 오, 야, shit the fuck. 이 고래회충이 죽는 환경은요, 60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했을 때 뒤져버리고 영하 20도 이하로 동결했을 때 또 뒤져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냉동실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냉동실 온도가 보여줘봐. 이거 어떻게 보여줘? 항상 마이너스 18도로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살아있길. 리발렛게 컨텐츠 성공하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딴딴 따라단 고래 회충 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고래 회충 아니죠? 예? 벌써? 살인가 그냥? 여러분, 이거 고래 회충 같은데? 예? 예? 이거 죽어있는 고래 회충 맞죠? 쉐기 이거 고래 회충 여기다 따로 한번 빼놔 볼게요. 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우, 근데 이거 냄새가 아우 쉐기야.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어우, 점액질 봐라. 어우 쉣 더 퍽. 라삭. 과연 고래회충이 있을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걸 만약에 냉동실에 얼리지 않았더라면 100% 고래회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진짜 싱싱해가지고 없거나. 근데 제가 회로 먹었을 때 싱싱한 것 같진 않았어요. 리바, 자, 여기 안에는 아직 좀 얼었기 때문에 얘는 마저 해동시킬게. 어우, 야야, 점액질. 라삭. 여러분, 이제 잘하죠. 라삭 사브라이. 야, 보세요, 롯나 깔끔. 이거 갖다가 버려. 자, 이제 여기서 고래회충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딨니? 자, 얇게 한번 썰어볼게요. 없어. 여기도 없어. 이게 죽어있을 확률이 크니까 움직이 않는 이상 발견하기 힘들겠다. 이 고래회충 아니야? 네,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대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흰 색깔 보이시죠? 이거 고래회충 같지 않아요? 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거, 이거 고래회충 맞는 것 같거든요? 따로 빼볼게요. 여기 있는 고래회충들은 거의 다 리진 상태인 것 같은데, 라삭. 여기는 없어요. 라삭. 저거 뭐야? 자, 여러분, 이게 고래회충일까요? 일단 빼볼게요. 오, 쉣. 고래회충인가? 자, 여러분, 저 안쪽에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저게 지금 고래회충인지 아니면 그냥 생선살이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도 여기다 한번 빼볼게요. 제가 이거를 요 부분에서 뺐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는 여기서만 딱 그런 게 있었고, 다른 데는 흰색 그런 게 없어요. 요 흰색은, 잠시만요. 여기 뭐 또 있는데? 아니, 고래회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선살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에는 고래회충이라고 짐작되는 것만 한 3개 나왔고, 자, 여기도 한번 뒤져볼게요. 얇게 썰어서 한번 볼게요. 이 발레끼들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잠시만요, 여러분. 뭐 봤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흰 색깔 있죠? 점점점. 자, 요 세 마리 나왔는데 이게 고래회충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살아있으면 알 수 있는데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는 처리를 하고. 펀치랄게야. 자, 다음 타자. 네, 뼈들이랑 피 있는 쪽을 한번 볼게요. 뭐야, 리발. 이거 아니지? 여러분, 이게 고래회충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생선살을 이렇게 고정해서 딱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생선을. 그리고 이거는 가시가 아니에요. 만지면은 보세요, 흐물흐물해요. 야,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여기 잠깐 빼둘게요. 야, 이 개 리발레끼 저거. 더 찾아보자. 더 있겠다, 이거. 아주 구석구석 파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개레끼들. 근데 일단 저랑 브루님이랑 생물도가님 셋이 같이 먹었는데 지금 셋 다 몸에 이상은 없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그래도 이게 먹었다는 게 찜찜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 라삭 사무라이. 자, 요런 요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오, 없어요. 라삭 사무라이 이레끼야.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레끼들을 쓰레기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잡았다 얼린 연어를 해체해봤는데, 아니 조사봤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고래회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 고래회충이 맞는 것 같은데 옆에는 칼로 썰다가 잘리거나 아니면 원래 좀 크기가 작은 고래회충이거나 하는 것 같아요. 잡아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옆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졌을 때 생선살 같진 않아요. 뭔가 되게 견고해요. 생선살은 되게 문드러지거든요, 만졌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고래회충 맞는 것 같아요, 리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능쿨하고 고래 회충 따위가 저를 죽일 수는 없죠. 자, 여러분, 이 고래 회충은 아니사키스라는 학명을 가진 애끼인데 보통 유체시 한 2cm에서 3cm 되고 성체가 됐을 때는 무려 12cm 정도로 길게 뻗친다고 합니다. 리발레기가 퇴일의 애기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제가 얼려넣기도 하고 칼로 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잘려나간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이거는 생선의 그 많은 흐물흐물거림 중에 이래끼 혼자 견고하게 딱 요렇게 있더라고요. 리발레끼 퇴일의끼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바다에 사는 생선이나 아니면 오징어에도 여러분들 붙어있을 수 있겠네요. 먹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들이 퍼지는 과정은 약간 바다의 연가시 같은 느낌이에요. 갑각류에 붙어있다가 생선이 그 갑각류를 먹으면 그 생선한테 달라붙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장기 쪽에 있다가 이게 죽게 되면은 살 속으로 스물스물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돼 생선을 회로 먹었을 때 이게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됐을 때는 위내시경으로 직접 빼내는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발병 시간이 먹고 나서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라고 하거든요. 저는 연어를 먹은 거의 10일 가까이 됐는데 괜찮은 거 보니 저는 소화력이 롯되나봐요. 아, 저 그리고 그 브레님이랑 냉물도감님 죄송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농담이고 그 두 분도 다행히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저는 구충제를 먹었고 브레님이랑 냉물도감님 구충제 드셨어요? 빨리 드세요, 이 영상 보시면. 자, 그리고 원래 저 얼려놓은 연어를 저희 러머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드린 게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배고플 때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먹으려고 훌려하고 그냥 냉동실에 쳐박아둔 건데 효도했다. 리발. 자, 그럼 여러분, 저번에 영가시도 응징했는데 이래기도 응징 바로 들어가야죠. 리발렉이야.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 금방 끝나니까 잠시 여기 붙어있어. 서있어. 이렇게 서있어도 괜찮아. 리발렉이야. 가장 고통스럽게 뒤지는 게 화형이라더라. 렉이야. 좀만 참아. 너 어차피 뒤졌잖아. 그래도 한번 태워보고 싶어. 오, 이거 보세요. 이건 진짜 생선살이 아니네. 이야, 뒤져. 여러분들, 나의 생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바이오. 야, 다 뒤졌냐? 다 타버린 거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다. 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코로 들어갔다 나왔네, 리발. 보세요. 네, 형님. 형님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편집하고 있지. 형님 혹시 그 드릴 말씀 있는데. 말해. 저번에 저희 연어 먹고 나서 제가 남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잖아요. 그거 오늘 해체를 해봤는데 그 고래 회충이 나왔거든요. 형님 괜찮으시죠? 별로 안 괜찮은데. 근데 뭐 복통 이런 거 없으셨죠? 나는 근데 씹다가 나는 역해가지고 뱉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브루님이 상당히 위험하시네요. 여보세요? 브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 그 연어 먹고 제가 남은 거 냉동실에 얼려놨잖아요. 네네. 그거 해체를 했는데 고래 회충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프면은 청구하겠습니다. 누구시죠?